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서삼릉 근처에 있는 정육식당 임간의 한우마을 본점에 방문했습니다. 임간의 한우마을 본점은 성사 IC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매장은 산 초입에 있어서 주차장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흙길을 따라 깊숙이 있어서 100대는 너끈히 주차가 됩니다. 주차 유도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손님이 차를 타고 방문합니다. 테이블 50개 이상 규모의 매장임에도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인원수를 적은 뒤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면 순서를 알려주는 방송이 나옵니다. 매장 입구에는 정육점이 있어 고기를 바로 포장해 갈 수 있습니다. 15분 정도 기다린 끝에 입장합니다. 메뉴는 고기류와 식사류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고기가 국내산 한우입니다. 갈비탕을 주문합니다. 반찬과 함께 갈비탕이 금방 나옵니다. 깍두기, 겉절이, 애호박 무침, 오징어젓, 소스입니다. 밥은 흑미밥입니다. 갈비탕은 김이 펄펄 납니다. 숟가락으로 내용물을 살펴봅니다. 고기가 듬뿍 들었습니다. 당면이 함께 올라옵니다. 고기가 푸짐하게 들었습니다. 당면부터 건져 먹어봅니다. 당면이 잘 끊어져 젓가락으로 먹기 쉽지 않습니다. 뼈는 한 대 들었습니다. 뼈에 붙은 고기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잘라낸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고기는 쫄깃하게 탄력이 있습니다. 국물은 오래 끓여 진한 느낌입니다. 호박은 고소한 맛입니다. 오징어젓은 짭짤하게 입맛을 올려줍니다. 고기를 건져 먹습니다. 깍두기는 시원한 맛입니다. 고기는 여러 부위가 들어있습니다. 국물은 깊이가 있는 맛입니다. 고기를 건져 먹습니다. 오징어젓으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고기가 부드럽습니다. 밥 반 공기는 국물에 말아먹기로 합니다. 밥을 국에 넣고 잘 말아줍니다. 잘 말아진 밥은 이런 모습입니다. 크게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있어 밥을 들 때마다 고기가 올라옵니다. 국물 간이 센 편이라 소금이나 후추가 필요 없습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가 적당히 식어 그릇에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밥을 떠먹기 위해 그릇을 기울여줍니다. 국물을 마시니 밥이 잘 보입니다. 밥을 고기와 함께 떠먹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마지막까지 고기가 있어 좋습니다. 고기 마무리입니다. 남은 국물은 다시 그릇을 들고 마셔줍니다. 남은 밥알까지 싹싹 긁어 먹습니다. 임간의 한우마을, 갈비탕 후기는 빈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임간의 한우마을은 국내산 한우를 전문으로 하는 정육식당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곳임에도 주차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갈비탕은 국내산 한우로 만들었음에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서 더욱 인기가 많습니다. 뼈는 한 대밖에 안 들어있지만 다른 고기가 충분하게 들어있습니다. 국물은 맑은 편이고 오래 끓여내 그 맛이 진합니다. 다만 간이 센 편이라 원래 짜게 먹지 않는다면 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매장은 넓지만 직원이 많아 응대가 빠르고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어 숯불 연기로 인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양은 차치하고 맛까지 있는 갈비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